안녕하세요. 쿠키런으로 다시 돌아온 호키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저의 지치지 않은 대성공 도전을 또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느새 또 이렇게 138개 크리스탈을 모아서 오늘도 또 열쇠를 한번 대성공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저는 이 초록색 보물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징크스를 깨고 대성공 보물을 줄지 한번 지금 매우 기대가 되면서 바로 이렇게 키마코키에서 35개를 크리스탈 주고 바로 이렇게 열쇠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열쇠 대성공 영상에서 자꾸만 보기 좋게 실패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담아온 글, 무슨 A급 보물을 두번 동안 일반 진화를 연속으로 대성공한다면 바로 고급 진화가 성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이렇게 링크를 주셔서 한번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바로 일반 진화 두 개를 스트레이트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A급 보물이 두번 연속 일반 진화에 성공한다면 바로 다음 대성공은 바로 이제 고급 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이러한 글을 받고 바로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열쇠를 이렇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쇠야 어딨니? 아, 저기 있다.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뭇가루까지 8,000개 쓰고 지금 바로 고급 진화를 해 보겠습니다. 아, 오, 두두두, 와, 참, 아, 너무 열받아. 아, 지금 이렇게 막 크리스탈 500개 이상 쓴것 같은데, 아, 열쇠가, 나. 아. 한 처음 한두 번은 제가 지금 기분 좋게 넘어갔는데 뭐 다음에 성공하겠지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내 대성공 보물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며칠 동안 이 대성공 순간을 위해서 계속 크리스탈을 즐거운 마음으로 모았는데 아 정말 이게 뒤통수를 치다니 이거 열쇠가 아참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열쇠.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 또 저의 기운을 받아서 대신 대성공을 하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쿠키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